몇 페이지로 갔냐면 선배들에게 배우는 대입 성공의 법칙. 이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매년 이 설명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좀 더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정말 심층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특히 설문조사를 어떻게 그룹핑해서 했냐면 올해 메가스터디 직영학원에 재수하러 들어온 애들 중에서 5,3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자세히 돌려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재수해가지고 아주 성적이 많이 오르고 성공적으로 간 애들한테는 우리가 수업료를 반환해주는 70%, 50% 반환해주는 팀플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장학금을 받은 1,600명의 학생들, 지금 대학교 1학년들입니다.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6월 모평 이후의 태도를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실패한 놈하고 성공한 놈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들의 태도를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대입의 성공이더라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수시모집을 지금 요 재수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5,300명 설문조사에 응한 얘들한테 물어봤어. 수시를 막연하게 하면 틀림없이 재수한다. 실패한 수험생들이 너 수시 몇 번 넣나 하니까 4번, 5번, 6번 이게 무려 75%야. 지가 수시의 비교율을 없으면서도 그냥 마구 집어넣은 애들은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니까 수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런 애들은 정시도 제대로 준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재수하더라고요. 다음 넘어가야죠. 다음 넘겨보세요. 빨리. 그래서 수시 준비를 했다면 가장 큰 이유가 그럼 수시를 그렇게 원서를 많이 썼는데 수시 준비는 뭘까? 왜 수시를 원서 썼냐 물어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았어도 좀 있고 학생보다 안 좋았었던 애도 있지만은 워낙 많이 뽑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수시 모집 규모가 정시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논술 등 대학별 교사를 준비하면 상위권 대학에 지는 성적도 안 되면서도 논술만 잘 치면 된다는 말도 없고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애들 73% 애들은 수시를 마치 로또처럼 써가지고 다 떨어지고 제대로 준비 안 되니까 정시도 원서 넣을 때도 없고 재수한 애들이 대부분이더라. 지금 고3이 그런 오류에 6월 모평 이후에 곧 빠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빠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학생부 교과 전형 쓴 놈들은 왜 썼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다 체크하게 했거든요. 딱히 지원할 전형이 없었어. 30%야. 부모님이 해봐라고 했어. 참. 그래도 반 정도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는 너무 안 나오고 내신은 좀 괜찮으니까 해서 넣었는데도 자, 저런 애들은 어떻게 떨어지냐 최장리 통과 안 돼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수하러 와 있는 거예요. 한 반 정도는 그래도 학생부 교과 쓸만한 놈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최장리를 통과 안 해서 떨어진 거고 나머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놈들이야. 56%는 수시를 그렇게 써요. 여러분들도 곧 그렇게 쓸 거란 말이야. 반면 교사 하라는 거예요. 반면 교사. 자, 그 다음 넘어가보세요. 학생부 종합. 이건 진짜 수능 자격이 없는 것도 많으니까 주변에서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많이 썼어. 막 얘 한번 넣어보지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고3 담임들 중에 전문성이 없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대충 얘 한번 넣어보자. 그래. 넣을 때는 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든. 그 학교 붙을 것 같으니까. 9월 초에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일시적으로 고3 어머니들이 행복해집니다. 원서 6개 쓰면서 대학들이 보면 다 괜찮은데거든. 그게요. 그 대학에 기부금 낸 거예요. 기부금 낸 거. 비교과 요게 스펙이 된 애들은 27%밖에 안 돼. 딱히 지원할 전형이 없어서 막 이런 데 답 쓴다니까. 수능 성적 관계없이 비교과만으로 갈 수 있다니까. 터무니없이 원서를 수시 쓴 애들이 재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논술은 더 골때려. 딱히 지원할 만한 게 없어서 51%. 수능 성적 관계없이
논술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하는 애는 별로 없어요. 23%밖에 안 돼. 꾸준히 해와도 안 붙죠. 뭐 여기는 5%밖에 안 붙으니까 내가 웬만하면 98%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어학 전형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주변에서 지원하라고 했어. 90%.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애들한테 너 그 수시 썼니? 썼다면 왜 썼니? 물어보니까 다 떨어질 만한 놈들이죠. 보니까 재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하고 국립대까지 28개 대학만 가면 우리가 행복한 거거든요. 상위 랭킹 30위 안에 가면. 그래서 전형 유형별로 수시에 선발 비율을 보면 학생부 교과가 24%, 종합이 28%, 논술이 29%, 이 정도거든요. 그럼 수시에서 상위 30개 대학은 논술을 제일 많이 뽑잖아.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논술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응시 비율과 합격 비율, 파란색이 합격 비율이거든요. 논술을 제일 많이 응시를 하는데 합격 랭킹 28개 모든 대학을 해도 5.8%밖에 안 돼요. 이게 상위 10개 대학으로 가면 4%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형은 합격률이 24%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건 이유가 있는 애들이 쓰는 거 아니야. 학생부가 좋고 최저학력 통과하니까 그 안에서 견주니까 이거는 4분의 1이 붙는단 말이야. 이거는 20분의 1이 붙는 거 아니야. 20분의 1이. 내가 아무 조건도 없기 때문에 쓴단 말이야. 논술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이런 거 쓰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고3들이 수시에 원서 쓰려고 하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써야 돼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수시 원서 쓰려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강력하게 수능 최저학력이 있다는 사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합격할지 안 할지 제일 잘 안다는 거. 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건 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단 수능이 아주 우수하면 하라. 수능이 우수하면 논술 하라. 수능이 아주 좋으면 해야 돼요. 안 좋은 애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안 좋은 애는 학교 선생님한테 요거 합격시키달라 하고 수능을 그래도 좀 올릴 수 있으면 내가 학생부가 좋으면 학생부 교과. 수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국 어디에서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오늘 여기 오셨다면 하나 건지고 가야 될 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나 학교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내니까 나 논술로 갈래. 그러면 그거 막아야 돼.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오늘 여기 잘 오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합격률이 4%밖에 안 된다는데 그래도 니 아직 수학을 어릴 때부터 잘했잖아. 지금 해서 이런 것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올리자. 영어 지금 장난도 아니게 쉽게 나오잖아. 실수만 안 하면 1등급 받는데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애를 끌어올리는 게 더 올바른 전략이에요.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물론 저도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들 중에 상당수는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근거를 내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저희는 근거를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해 실패한 놈들도 불러가지고 다 조사해보니까 수시 떨어진 이유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논술 경쟁률 지금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가나다 순으로 다 깔아놨어. 한번 봐보세요. 작년도.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논술 보는 학교들 다 보라고, 이 경쟁률이. 의예과 이런 데는요. 퍼펙트 하면 여기까지 울산대 같은 데는 그냥 작년만 하더라도 100대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래서 최상위 60개 6개 대학은 41.66대 1이고
주요 14개는 37.30이고 전체는 32.33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최저학력 통과하고도 합격하는 확률이 5%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원서 넣은 걸로 기준을 하면 3%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분명히 알고 논술을 전형을 볼 경우에는 수능이 아주 우수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희가 왜 떨어졌냐를 물어봤어요. 229페이지. 지금 우리 재수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부 교과형 떨어진 이유는 뭐, 학생부 교과는 이것 때문에 다 떨어져요. 최저학력.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답했으면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거다 생각하면 이것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학생부 지금 교과 좋은 애는. 그렇죠? 최저학력 기준 통과해서는 학생부 성적이 낮은 애는 21%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이거는 쓰면 안 돼. 얘 학생부 엄청 좋은데도 떨어져. 면접을 못 봤어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 불합격한 이유를 모르겠다도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란 말이야. 자, 그다음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수능 최저학력 안 보는데도 많은데도 최저학력 보는 데는 다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스펙이 부족했어 12%.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었으나 스펙이 부족했어 30%. 면접을 못 봤어 불합격한 이유를 모르겠다. 나름대로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이거는 좀 더 여러 가지 이유죠. 학생부 교과형은 수능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형을 자꾸 뭐 학생부 내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수능이 받쳐야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형은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실기특기 이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건데 의학전형인데 이런 뭐 면접 에세이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걸 못 봤으면 여러 이유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교 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재수한 애들한테. 71%가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재수해서 저답하지 마라 말이에요. 지금 아직 150일 이걸 제대로 하면 수능은 정시용이 아닙니다. 수능은 수시를 위해서 필요한 시험입니다. 인식을 바꿔야 돼요. 자꾸 수능은 정시용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시는 수능과 관계없다. 그러면 재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얘들 수시 다 떨어진 애들이잖아. 수시 다 떨어지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니까 수능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정시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 수능은 현 대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대학 합격을 위해 고교 시절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전형 요소.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성공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면? 이래 물어보니까 수능 향상에 제일 신경 쓰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자, 여기 혹시 1, 2학년들 와 있으면 참 좋았어요. 1년 재수해가지고 성공한 선배들이 네가 고등학교 돌아가면 뭐 하겠냐? 가장 중점 줘야 될 거,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요걸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맞죠? 그럼 이 대입이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수능 토대위에 학교 내신 관리 잘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놈들한테 네가 다시 돌아가면 어쩌고 그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니까.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시와 정시의 시기별, 이제 요거 실패한 놈들하고 성공한 놈들 비교를 해놨는데, 실패한 애들은 요게 파란색이 6월 모평 이후거든요. 잘 봐보세요.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애들은 6월 이후에 수시 위주 비율이 올라갑니다. 6월 이후에. 정시 위주 공부는 대폭 감소돼요. 그러면 성공한 놈들은 어떻느냐 봐보십시오. 다음 넘겨보세요. 성공한 애들은 수시 위주의 비율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죠. 22%에서 27%. 앞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실패한 놈들은 애초부터 성적이 안 나오니까 6월 모평 전에도 37% 수시 준비해서 공부량에 6월 모평 치고 나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 전체 공부량의 52%를 수시에다 때리박는 거예요. 수능은 다가오는데. 정시는 대폭 줄고. 성공한 애들은 봐보세요.
수시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야 말이야. 수시를 22% 준비하다가 27%까지 한 5%는 늘렸어. 왜? 수시가 임박해오니까. 그런데 정시를 78% 하다가 73%로 약간 낮춘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22대 20, 78 1대 3 비율로 수시와 정시 공부를 한 거야. 이때도 큰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실패한 놈은 처음부터, 앞으로 돌려보세요. 처음에는 수시는 별로 안 했어. 한 36%쯤 하다가 갑자기 50% 넘겨버리고 정시를, 수능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정시 공부해서 이탈해주니까 내가 수능을 그대로 하면 밑을 받치려고 스스로 빠져주니까 내 성적이 뒤에 가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9월에서 수능까지 확 올라가는 이유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올라가지만은 수능 대열에 있다가 스스로 자뻑하고 빠져나가서 난 안 되겠다, 수시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수능 공부를 포기해주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지하면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게 현재 입시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7,000명이 넘는 학생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성공한 놈들한테 물어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이런 때가 아니에요. 제일 많은 게 수능 직후에 논술 딱 시작했는데도 합격했다는 거죠. 2월 달 이후에 한 해도 있지만 요 사이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고 나면 논술 해라 말이에요. 수능 직후에 한 열흘 정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더라도 된다고. 그 전에는 논술이 어떤 거라는 거는 1, 2학년 때부터 그래도 시험도 보고 기본 감언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일주일 집중해도 충분히 합격할 만한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부터 일주일에 막 두세 번 논술학원 다니고 하면요, 100% 재수하는 애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술 준비를 얼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규칙적으로 매일 한 해는 4%밖에 안 돼요. 합격한 애들 중에. 일주일에 2시간, 4시간 한 애가 45%. 그 다음에 논술고사 직전에 잠깐 준비한 애도 27%예요. 논술로 합격한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논술로 합격한 애한테 니 얼마나 준비했냐 물어보니까 매일 아니 4%도 안 돼. 제일 많은 게 일주일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준비한 애고 그 다음 많은 게 수능 치고 나서 집중한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 봐볼게요. 다음 실패한 애도 물어보니까 별 차이 안 나. 규칙적으로 일주일에서 2시간에서 4시간에 더 많아. 앞에 45%인데 지금 재수하고 있는 놈들한테 네 논술 봤는데 얼마나 준비했냐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 했대. 거의 60%예요. 그래도 떨어졌잖아. 왜 떨어졌냐? 최저학력을 못 받았으니까 시험 치러도 못 간 거지. 이 진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논술고사 직전에 최저학력 통과했어. 집중하네. 앞에나 똑같잖아. 27%.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논술이라는 게 합격이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전제 조건이 중요하고 어쩌면 학생이 이 입시에 입시가요 전형 요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논술 안 되면 정시에도 넉넉히 갈 수 있다는 수능이 넉넉하게 나오면 논술 갔어도 여유 있게 시험 보기 때문에 오히려 붙습니다. 근데 최저학력만 간신히 통과했고 2등급 두 개인데 나머지는 5등급 두 개다. 그럼 정시 가면 답이 없다. 이런 애들은 더 긴장하면서 시험을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판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체질을 유지해야 돼. 그건 수능 4개 영역의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아놓고 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아놓는 이 두 개가 가장 안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딴 거는 결코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토플 성적이 좋아도 안 되잖아요. 가서 면접을 못 해버리면 떨어진다고. 밑에 동생들이 있으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내신과 수능, 이 토대를 갖추면 이 입시에서는 성공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떨어진 놈이나 붙은 놈이나 떨어진 놈이 더 많이 공부했잖아. 자, 그 다음 봐보시죠. 성공한 애들입니다. 전년도 6월 모평 성적과 수능 성적은 변화는 어땠는가? 수능에서 성적이 매우 상승했다. 18%. 다소 높아졌다. 성공할 이유가 있죠. 6월 모평 이후에 대부분 다 성적이 떨어진대. 얘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 매우 하락했다는 30%밖에 안 되잖아. 70%는 성적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장학금 받고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려서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성공한 6월 모평 성적과 수능 성적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했냐? 노력에 따라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면 다수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애하고 노력해도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애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볼게요. 6월 모평 이후 성적이 하락하는 수험대는 가장 큰, 가면 이제 지는 성공했는데, 네 주위에 떨어진 놈들은 왜 떨어졌냐고 두 가지 골라봐라 하니까, 무더운 날씨에 불규칙한 생활, 체력, 자,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옳은 답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및 목표의식이 결여됐을 때, 요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 완전 개판 나는 거죠. 생활도 엉망, 동기부여도 없으면 만신창이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성적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상당히 큰 원인이고, 잘못된 수신 전략, 반수생 등, 이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애는 실제로 저게 제일 정답이에요. 객관적 답인데, 성공한 애들은 저거 답을 안 해. 아무리 우수한 놈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집중력을 못 가지거나 생활이 무너지거나 목표의식이 없을 때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시각이 더 옳은 시각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6월 모평 이후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그럼 뭐냐? 이거 잘 참조하세요. 이 성공한 놈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한 거 아니야. 수능 성적이 상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끝까지 가야 돼. 아무리 내가 오늘 이야기해도 자신감을 안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꼭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 결국은 입시는 생활입니다. 지금부터 150일간 얼마나 제대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자기 공부를 체크하면서 주간 완전학습을 해가면서 내 공부한 것을 손에 꼭 쥐는 듯 그렇게 공부를 끝까지 하면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함께 그 자신감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로 최상의 공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본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뭐 슬럼프는 누구나 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슬럼프도 극복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및 목표의식, 남은 기간에 지원 전략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네 성적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엇 때문이었냐 하니까 부모님의 기대, 그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은 저게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신의 성취감, 그렇죠. 내가 해냈다라는 공부는, 공부를 하면 공부가 경쟁력을 만들고 공부를 잘 계속 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더 새로운 문제를 풀게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 하나 다 풀고 나면 그 쾌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 요거하고 유사한데 한 단계 더 높은 거 시도해보면서 딱 풀어지니까 와, 나는 적분의 신이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취감이란 말이야.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자꾸 해도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돼. 계속하면 한두 개 풀리고, 두 개 풀리면 네 개 풀리고, 네 개 풀리면 열 개 풀리고 하다 보면 요게 틀림없이 생겨. 결국은 여기에서 승부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의식, 요거예요. 장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고 경쟁하다 보면 경쟁이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꼭 또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외는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공부 방법 중에 가장 나쁜 방법 1번은 1:1 과외입니다. 아주 어린애들한테는 1:1 과외가 효과적이에요. 바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애들은 뭔가 동기부여라든지 자기 성취감 이런 게 아주 약한 애들이에요. 그냥 과자 하나 더 주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주거나 칭찬 하나 해주면 그게 반응하지만은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갈수록 보상의 의미가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감이 가장 큰 보상이라. 자긍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라 말이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근데 1:1로 하면 둘 관계에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관계에서 느슨해져요. 직접 경쟁하면서 싸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키우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건 1:1 과외는 하지 마라. 경쟁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학교에서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 애만, 우리 애가 잘 모르니까 우리 애만 따로 질문 받아주고 우리 애에게 맞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거다. 그건 애를 영원히 어린애로 만드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성숙한 성인이 돼야 돼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 그 1:1 과외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학과 습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 뒤에 보면 그 내용을 쭉 써놨는데요. 급하다고 과외하고 급하다고 인강만 들이다 듣고 있고 이러면 틀림없이 재수합니다. 자기가 익히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학하고 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경쟁의식과 자신의 성취감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배우거나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익히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애들이 사실은 자기가 공부해서 성공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